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오늘도 위클리 블록체인 차트편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피자 보이시나요? 제가 방송 중에 왜 갑자기 피자를 먹고 있을까요? 바로 오늘이 비트코인 피자데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인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에 사는 라스줄로 헨리츠라는 프로그래머가 처음으로 비트코인으로 피자 두 판을 샀는데요. 헨리츠는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살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당시 피자 두 판 가격인 40달러에 해당하는 1만 비트코인을 비용으로 냈습니다. 오늘 피자데이를 맞아서 거래소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니까 한번 참여해보시고 오늘은 맛있는 피자를 한번 드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100만원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18일 잠깐 1200만원을 넘었지만 이내 떨어져서 계속해서 1100만원대를 유지합니다. 18일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일간과 주간 차트에 있어 가격 지원이 줄어들고 있어 하락세로 전환할 수 있다며 1만 달러를 돌파해도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최근 평균 수렴 지수 지표가 하락세를 보였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주간 평균 수렴 지수는 낙관적이라 중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가격에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 상대 강도 지수가 1일 도표에서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간 도표를 보면 비트코인이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도 전반적으로 좋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비트코인의 향후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핵심 지표는 비트코인 최고의 난이도라며 채굴 난이도는 현재 하락하기 시작해 다음 주에도 2% 이상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요. 한편 지난주 반감기 이후 신규 블록수가 100개 내지 120개 전후 수준을 유지하다가 주말을 지나며 95개까지 감소했습니다. 디지털릭은 지난 10년 동안 하루 신규 블록수가 100개 이하였던 날은 총 8일뿐이었다면서 채굴 부상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반감기에 따른 채굴업자들의 수익 감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도 지지부진해서 블록 생성 속도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는데요. 19일에는 코인데스크가 안전자산인 금값이 다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1만 달러 돌파에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이 검은 목요일이었던 3월 12일에 기록한 최저가 3,867달러에 비해 지금까지 145%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이후 1만 달러 국면에서 거절됐으며 이날 0.5% 이상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한편 금은 1온스당 1760달러를 기록하면서 1.16% 상승해 201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은 지난 12일 이후 4% 상승했으며 3월 기록한 최저가보다 21% 올랐습니다. 암호화폐 플랫폼 루노의 마커스 스완에포의 대표는 지난 두 달 동안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며 상승한 탓에 투자자들이 피로도를 느껴 비트코인 가격이 일시적인 소강 상태에 직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매체 AMB 크립토는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이 11일 3억 9천만 달러에서 14일 5억 2,900만 달러로 급증했다며 비트코인 상품에 대한 수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뉴스 BTC는 비트코인이 9,000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지만 CME 비트코인 선물과 격차가 심해 단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이 지난 3월 이후 상당한 강세를 보였지만 1만 달러 이하로 고착하면서 강세가 다소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일간 차트에서 골든크로스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골든크로스가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3 에로우스 캐피탈의 최고 경영자 수준은 비트코인 골든크로스가 이동평균에 입각한 추세 추적자들의 추가 매수를 유발 비트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이동평균을 토대로 하는 강세 약세 크로스는 시장의 후행 지표로 투자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경우가 잦다고 지적했습니다. 20일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반감기 이후 채굴을 중단한 채굴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채굴 난이도를 6% 이상 감소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20% 이상 떨어졌습니다. 반감기로 채굴 수익이 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한편 21일에는 2009년에 처음 채굴된 50BTC가 갑자기 이동됐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원래 주인이 창시자 사토시인지
아니면 크레이그 라이트인지 분분합니다. 이 충격으로 해외에서는 비트코인 거래가 $500 정도 하락했는데요. 뉴스 BTC에서는 이는 과민 반응이며 비트코인은 언제든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24만원에서 출발한 이더리움, 18일에 25만원을 넘더니 19일엔 26만원 수준까지 넘었습니다. 중국 보안업체 네트워크 체이스맵은 18일에 최근 48시간 동안 지난해 11월 업비트에서 해킹됐던 이더리움 자금세탁 작업이 끝났다고 밝혔는데요. 업비트는 당시 34만 2천개의 이더리움을 해킹당했는데 이 중 대다수는 자금세탁이 빨리 됐고 올 1월까지 남은 10만여개의 이더리움은 최근까지 자금세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 장외 거래분도 섞여있어서 이와 관련된 주소가 꼭 해킹과 관련된 계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는데요. 19일에는 이더리움이 $205 사이에 형성된 저항선을 돌파해 강세추위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215 사이에 형성된 저항선을 넘으면 $230까지 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코인데스크는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에 투자라고 했는데요. 올 들어 비트코인은 35% 올랐지만 이더리움은 65% 더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시가총액이 더 적어서 수익을 올리기도 더 쉽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시겠습니다. 240원 선에서 출발한 리플, 18일 250원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21일 다시 240원 선으로 하락했는데요. 19일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이 11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최근 송금시장의 주요 동향 중 하나로 리플과 같은 디지털 자산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파트너십 확대를 지목했습니다. 이들은 리플이 국가 간 송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면서 이 회사의 상품을 이용하면 송금을 받는 사람이 정확한 최종 금액을 은행 등을 통해 미리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코인텔레그래프는 당국의 이와 같은 역할 인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 구성원들의 태도와 전망으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미국 내에서 송금 및 결제 서비스에 리플이 사용될 가능성은 낮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런 호재가 조금씩 쌓이면서 리플 가격이 개선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오늘은 가족들과 즐겁게 피자 한 판 사이좋게 나눠주시고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